네, 안녕하세요. 장기린의 배드민턴 장기린입니다. 아, 네, 오늘은 여러분 이제 배드민턴 처음 시작하다 보면 서비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 서브가 정말 이제 정말 복식에서는 중요한데요. 그 서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숏 서비스 그리고 롱 서비스에 대한 팁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넣을 수 있는지 이런 팁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네, 서브를 넣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배드민턴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 백그립을 잡을 거예요. 백그립 잡을 거고 이제 복식에서 이제 백서브 넣을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1m 15cm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폴트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넣을 때 다리는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앞에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발이 앞에. 처음에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셔틀콕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콕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깃털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손가락 세 개는 그냥 좀 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떨어뜨리는 순간 라켓으로 바로 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쪽 측면 쪽에 요만큼 이 측면이 보이시죠? 여기 사이드 요 부분에 셔틀콕을 갖다 대고요. 맞추고 있다가 좀 떨어뜨려도 돼요. 요 정도에서. 그리고 이 순간 라켓이 뒤로 살짝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라켓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때 지나가는 순간 셔틀콕을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서브 넣을 때 네트가 있다 보니까 네트에 걸릴까봐 많은 분들이 콕을 띄어요. 자, 셔틀콕은 되게 단순해요. 라켓 겉이가 스트링이 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뜨겠죠, 공이. 근데 내가 이거를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서브 넣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대로 밀어드릴게요. 그대로 잡아서 멈춘다. 우리가 이쪽에서 넣을 때는 짝수 포인트예요. 짝수 포인트. 자, 러버를 플레이 하면은 0대 0서부터 2, 4, 6, 8 이렇게 짝수 포인트는 이쪽에서 항상 넣죠. 이쪽에서 항상 넣는데 자, 반대로 이제 홀수 포인트. 자, 1점이 됐어요. 그럼 내가 또 여기서 0대 0 1점 땄어요. 그럼 이쪽에서 넣죠, 바로.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이제 아까 다리 포지션은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앞에 왼손잡이는 왼발이 앞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같이 뭐 나란히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개개인의 사실 취향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한 70% 80% 이상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른발 놓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측면에 갖다 놓을 거예요. 살짝 뒤로 라켓이 헤드가 손목이 뒤로 쫙 왔다가 맞죠?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그때 이제 밀을 때 뭐 방향이야 내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약간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헤드가 이쪽 앞으로 보고 약간 중간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약간 조금 여기서 중간을 바라보고 이게 방향에 따라서 공은 이제 정직하게 가거든요. 내가 어디를 봤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중앙으로 놓고 싶다. 여기 중앙으로 약간 측면 저쪽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저쪽으로. 그래서 방향에 대한 거는 코스는
내가 이 라켓 면을 순간적으로든 일부로든 그쪽으로 바라보면 공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을 최대한 안 뜨게 하는 팁은 이제 조금 이제 노련해지신 분들 여기서 넣을 때 살짝 쿵 여기서 손목을 살짝 아래로 밀면은 공이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떨어져요. 폼을 쏜 다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농서비스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농서비스도 똑같이 이제 포지션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농서비스를 넣을 때는 생각보다 손목을 빠르게 튕겨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비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 같은 경우는 맨 뒤쪽에 엔드라인보다 앞에 있는 라인까지 떨어뜨리는 게 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티 나지 않게 왜냐하면 농서비스 넣는다 하면서 넣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내가 농서비스를 넣을지 숏서비스를 넣을지 상대가 이제 몰라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이걸 튕겨줘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뒤로 뺐죠. 뺐다가 앞으로 나오는 손목을 빠르게 강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잡고 있다가 퉁.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손목을 뒤에서 탁탁 때려줄 때 약간 여기는 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래서 위로 순간적으로 공을 세게 위로 빵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손목은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요 한 요 정도까지 앞으로 탁 나와주면서 스냅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려줄 때 앞에서 멈춰 주셔야 돼요. 스톱 스톱 이렇게 올라가면은 폴트거든요. 여기서 스톱. 자 순간적으로 톡 앞에서 잡아서 똑같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속이는 연습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준비 자세가 똑같아야겠죠. 잡고 있다가 숏 서비스 이제 순간적으로 잡고 있다가 땅 요 연습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내가 숏 서비스를 넣을 것처럼 하고 땅 튕겨준다. 아, 네, 여러분 이제 또 서비스 한번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이제 기존에 하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오늘 했던 거가 이제 연습하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각각 개개인마다 사실 서브 넣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한번 조금 더 연습하실 때나 실전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정말 잘 들어간다 그러신 분들 정말 댓글에다가 정말 서브 명품 서브를 알려주셨네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좋은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린의 배드민턴 구독과 좋아요 꼭! 안녕!